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도의원, 시의원을 내세우며 마음대로 임야에 길막, 길 만들기. 자, 패콘을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개발행위. 자, 지금 이곳 저희 약용수 옆에 메인 농원이 위치한 곳이죠. 안쪽에 이제 마을 분들이 저에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길을 만들어 둔 곳 국어입니다. 그 옛날부터 국어를 이용해서 산 안쪽 뭐 벌초도 하고 성묘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던 곳. 개인이 앞에 임야를 구입 후 지금 국어를 내 땅이다 길막을 해버렸죠. 뭐 개인 땅이 조금 물리겠죠. 물리고 안 물리고 국어가 있고 섞이고. 자, 저건 그래 네 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 영상에 올린 내용 이 앞쪽을 또 막았죠. 저는 크게 관계없지만 주변에서, 아니 저한테 민원을 넣듯이, 아우 너무 정신 시끄럽죠. 그리고 그 행동 참을 수 없는 행동이죠. 앞에 패콘 여러분들,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보고도 넘어갔다 이걸 또 주변에서 말씀하십니다. 임야는 자기 소유의 임야에도 벌목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벌목을 허가를 받고 했다 해도 나무 뿌리를 함부로 캘 수는 없죠. 그리고 국어를 함부로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내 땅을 내주는 대신 국어를 내가 사용하겠다도 아닌 국어 점령. 40년 이상을 사용해온 길을 막아버리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내용. 그 내용으로 인해서 신고 조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잘 해결하시라 가버리는 공무원의 행동. 이 사람이 떠들고 다닌 진짜 도의원, 시의원이 뒤를 봐주나?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설마 봐주겠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법입니다. 법대로 하는 거죠. 도의원, 시의원이 왜 자기 밥그릇을 차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를 팔고 다닌다는 걸 알면 화가 나겠죠. 하지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 임야를 지금 구입하신 분이 저 안쪽에 또 임야가 있어요. 그 임야에다 한 3년 정도 각종 폐기물을 계속해서 묻었지만 아무도 관심, 아무도 그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앞에 임야를 사면서 길막 안쪽에 함께 있는 분들, 이 지금 임야를 구입하신 분도 안쪽에서 임업 활동을 하실 때는 남의 땅을 밟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 내가 장비를 써서 길을 닦겠다, 이 길 만드는데 같이 하자, 협조하자 이렇게 당근을 주면서 유혹, 그리고
쉽게 이곳까지 내려오게 됐죠. 길을 뚫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초입당을 구입한 후에 길막 나쁜 땡땡이 새끼죠. 몇 년 동안 저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는 걸 지금 몇 달 전부터 민원을 넣고 있는데도 공무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또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도의원이 한마디 했나? 시의원이 한마디 했나? 그렇게 오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이 현장 임야 산지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관심을 가지겠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있는 제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아주 좋은 훌륭한 교육입니다. FM이에요 이거 완전. 최악의 경우죠. 야, 진짜 제가 임업 교육을 그렇게 하면서도 길 만들기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맹지 탈출 진짜 각종 여러가지 방법들 많이 알려드렸는데 참 이렇게 길을 막아라, 길을 막는다, 이건 아니죠. 내 땅이어도 길은 막지 마라. 그건 정말 나중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안쪽 사람들이 악랄하게 하지 않은 이상 길은 막지 마라. 아무리 네 땅이어도 길을 막으면 나중에 안 좋게 돌아온다 이렇게 알리는데, 이건 뭐 아니 구땅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훌륭한 교육이 됩니다. 자, 댓글에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함께 고발 조치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배워가겠다 하시는 분들 문의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교육 소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분 저기 안쪽 땅에 몇 년 동안 끌어묻은 폐기물, 환경에 대해서, 환경법에 대해서, 또 폐기물 여러 종류가 있죠. 폐기물 또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공부합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